보험가입 시 고지반은 추후 보험금 청구 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즉, 보험금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. 고지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받은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규 보험장입니다. 자, 보험가입 시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, 최근 1년 이내, 5년 이내,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고의로 아니면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보험금 청구 시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.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가 본인 스스로가 고지를 안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알수 없습니다. 그러나 가입 후 근접 사고 등 아니면 고액건으로 보험금 청구했을 때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조사하면 고지위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고지위반 했다 할지라도 현재 보험금 청구한 내용이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. 하지만 고지위반 했다 할지라도 예전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보험금 청구할 내용이 연관성, 즉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되겠죠. 한 가지 제 고객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때 당시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이어서 고지를 안한 상태에서 가입을 했습니다.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.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. 두달 후에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쳐서 후유장애와 골절 진단금 등 거의 3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았는데요. 물론 원칙적으로 고지를 했으면 가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할증으로서 부담보로서 인수가 되었겠죠. 그런데 고지위반 상태에서 기존 고혈압과 당뇨는 현재의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가입 후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험은 해지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 팩트는 고지위반 내용이 현재 접수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중대한 과실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. 요즘에는 유병자 할증된 보험이 출시가 되어 굳이 고지 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원칙적으로 고지를 제대로 준수하여 불이익 없이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는데요. 결론은 고지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청구할 보험 사고와 고지 위반했던 내용이 연관성이 있냐 없냐, 그리고 과연 중대한 과실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며, 이 영상을 보시고 고지 위반으로 가입했던 분들이 과연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, 이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해지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